핀란드 여름은 일단 되게 짧아요. 저희 한 6월 중순 때부터 20도 정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속 시원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핀란드는 되게 조용하고 여유가 넘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고 뭐 지원이 잘 돼 있고 그런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핀란드가 되게 큰 나라인데 인구가 되게 적어요. 한국의 10분의 1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뭔가를 모여서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제 그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죠, 한국에는. 네, 오늘은 핀란드에 오면 행복해할 한국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마스터된 사람들인데요. 제가 핀란드 살았을 때 이웃에 누가 살았는지도 사실 모르고 이사를 간 적이 있어서 그만큼 서로 막 그렇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보여줬었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버스 기다리는 거 말고도 뭐 마트에서도 줄 설 때나 이런 데서도 막 서로 간격을 두고 줄을 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줄을 서면은 거의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싫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좀 공기가 안 좋나, 같이 있으면. 사실 집이라는 게 핀란드인한테 되게 좀 무게감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아니면은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가지고 거의 모든 걸 다 집에서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서 여유를 보내는 것 같아요. 막 놀고 싶다거나 그럴 때도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거기서 이제 서로 같이 TV를 보고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일단 되게 필요한 말만 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잡담을 많이 하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대화하면서 이제 끊기면 되게 어색하고 그런 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핀란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막 몇 시간씩 있어도 서로 막 어색하지 않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내성적인 편이고 진짜 약간 게이주의적이어서 각자만의 그런 게 있어야 돼. 네, 아무래도 핀란드인보다는 외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보통 스페인이 떠오르는데 핀란드에 비해서는 한국도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서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려고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핀란드에서 이제 보통 마트나 이런 데도 6시쯤에는 문 닫아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한국에서 나가면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핀란드에서 그때 나가면 어둡고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나라 전체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문화생활이면은 핀란드가 이제 보통 가족마다 별장이 있어요. 호수 앞에 있는 별장인데 그런 데 가서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격이 느긋한 사람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느긋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유를 가지는 건지 그 사이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국에서 핀란드로 가면 좀 느긋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속 시원하죠. 핀란드가 답답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답답하면은 지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뭔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그걸로 훨씬 더 덜 지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약을 해야 된다면은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예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 일주일, 2주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되게 성격이 급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핀란드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예약을 하고 나서 예약을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일단 그것부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햇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는 겨울이 되게 길어서 10월 때쯤부터 점점 어두워지면서 11월에는 북극권보다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햇빛이 아예 없는 그 현상이 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란이 와요. 아, 지금 밤인지 낮인지 그런 혼란이 오고 저는 무조건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야 했었어요. 그래야지 약간 좀 아, 이제 아침이구나 하면서 깨는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것도 백야도 저도 직접 본 적도 있고 이것도 북극권보다 더 높게 가면은 그 해가 안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지평선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힘들죠, 이제. 밤인데 태양이 안 지고 그러면은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밝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핀란드 여름은 일단 되게 짧아요. 저희 한 6월 중순 때부터 20도 정도 해서 8월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바로 툭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그래요. 햇빛이 다계절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햇빛이 없으면은 막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되게 우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한국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연인과 자유롭게 동거하고 싶은 사람들. 저희는 동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인이 되면은 독립을 거의 다 독립을 하려고 하고, 또 독립을 할 때 동거를 하면은 또 월세에 대한 부담이거나 이런 것도 다 반으로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 동거를 5년이었나? 그 정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결혼한 커플처럼 법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신경 안 쓰는데 뭐 이것도 점점 바뀌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서로 간의 준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연애하는 게 일 같잖아요. 기념일도 다 챙기고 서로 선물도 주고 뭐 계속 뭔가 이벤트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 같던데, 핀란드에서는 그냥 연애하자고 하면은 하고 끝나면은 끝나는 거고, 그 사이에 뭔가를 계속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편리했던 거는 아무래도 24시간 그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몇 시인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 이때 가서 뭔가를 사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되게 필요할 때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핀란드에 오면 행복해할 한국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